사실 이날까지 믿겨지지 않았었어요. 저는 듣자마자 헬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기자로서 감당해야 할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기사로 다 쓸 수 있을까,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걱정을 많이 했죠. 공항 떨어지고 나서 아 내가 진짜 프랑스란 곳에 왔다는 걸 진짜 확 느꼈어요. 맞아요. 이때 저 엄청 피곤했고 집을 어떻게 찾아야 가나 첫 번째 불안함이 엄습해 왔죠. 다음날 공식적으로 일정을 소화하는데 비가 좀 왔어요. 이런 날씨 처음 봤어요. 작년에도 이런 날씨가 없었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기자 못 들어간 기자가 생길 뻔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옥자가 워낙 그 주목을 좀 받았죠. 높은 영화니까 워낙 개막식 날부터 페드로 알모도바르 스페인 감독님께서 좀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하셔서 그래서 이 분위기도 왠지 옥자 어떤 영화길래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때도 취재 열기가 정말 다 대단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전 모든 영화가 이런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모든 영화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이때 유지니어스님이 처음으로 엄청 화났던 날 아닌가요? 아 제가요? 네. 저희 배지가 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빼주세요.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. 기자회견장에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받은 블루배지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일단 자리를 프레스룸에다가 맡아놓고 동시에 줄을 이제 같이 서고 있었는데 결국에 못 들어갔죠. 화가 났죠. 정말 프랑스에서 이렇게 수저가 있을 줄이야. 영화제에서 금수저, 흙수저가 하지만 그 기준까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. 그 부스가 각 나라마다 운영이 됐는데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무에타이 같은 거 이벤트도 하고 우리 한국 부스에서는 김지석 비프 부집행 위원장 빈소가 마련됐었죠. 네, 저도 가서 네. 잠깐 묵념하고 왔던 것 같아요. 저 바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칸의 바다. 물론 저희는 즐기지 못했지만 그렇죠. 칸에는 휴가로도 한번 와볼 만한 것 같아요. 니스랑 다른 분위기가 있어. 같아요. 그리고 칸 바다는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도 나오죠. 칸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아예 있으니까. 레드카펫을 저도 처음으로 밟아봤어요 이날. 그쵸 그쵸. 네. 그리고 레드카펫을 밟을 때는 꼭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거. 김옥빈의 매니저. 이 목소리의 주인공. 아 정말요? 네 여기 뒤에 있어요. 여기 뒤에 김옥빈. 그 다음날이었나요? 한국인의 밤. 저는 이 현장이 제가 예상했던 칸 영화제 분위기랑 제일 닮아있었어요. 이렇게 빡셀 줄 몰라 그렇게 헬일 줄 몰랐거든요. 일정 할 땐 소화하고 나머지 시간 그냥 정말 영화인들이랑 허물없이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죠. 거의 없었죠. 왜냐면은 20년 전 영화제라면 가능했겠지만 요새는 매체가 너무 많아져서 취재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아요. 이날 밤도 그 김지석 부집행위원장을 애도하는 맞아요. 같이 묵념도 하죠. 묵념도 했죠. 이날 부산국제 영화제 김지석 부위 대부분 왔그 대부분의 팀의 영화인들이 다 와서 그래도 따뜻한 날이었던 것 같은 게 또 그 한국에서 유명한 감독님들이 서로 인사하고 이런 장면을 또 영화제 아니면 잘 보기 힘든데 전 박찬욱 감독님이 너무 귀여웠어요. 저도요. 우리가 그 기자들이 막 사진 찍으니까 딱 몸을 돌려서 사진 포즈를 잡아주시는 게 왜 이렇게 귀엽지? 박쥐 커플이죠. 박찬욱과 김옥빈. 이런 장면도 되게 딴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 이날은 제가 유진이어스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.
아, 제가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숙소 문을 닫고 발걸음을 딱 왼쪽으로 돌리는 순간 내 옆에 김민희와 두 분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걷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개발이 개발이한테 연락을 걸었고 달려왔고. 그러니까 여기에서 프레스룸까지 거리가 꽤 되잖아요. 그날 그렇게 빨리 온 걸 보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.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칸이라는 곳 자체가. 대한민국 뭐야? 칸 영화제에서 좀 볼만한 게 있다면 되게 의상이 화려했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. Japanese 되게 분위기가 여유롭지 않나요? 아, 맞아. 길에서 강아지를 안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, 현지인은. 이걸 딱 보니까 아, 영화제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. 새벽에 계속 일어나서 기사 쓰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, 네, 제 기억에는. 맞아요. 그쵸. 하루를 일틀처럼 보냈어요. 모든 곳이 다 취재 공간이다 보니까 맞아요. 분리가 안 되지 않나요? 그러니까 남들이 시간과... 하는 것도 하는 것과 동시에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서로 같은 방을 썼는데 서로의 침대에서 서로가 골아 떨어진 모습이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밖에 못 본 것 같은 그러니까. 며칠 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또 많이 남겼잖아요. 욕을 좀 먹은 것도 있지만 기사도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